그래서 이제는 그 얘기를 좀 해야 돼.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알았어. 우리 하늘 씨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고,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은지도 자세히 알았고, 상황도 알겠어요. 그럼 이제 좀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깊은 얘기를 좀 해보지. 뭐 하고 싶어요? 지금? 그것도 아직 못 정했죠. 일단 방황했으니까 이미 많이 그치.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냥 뭐 공부 일단 열심히 하고 싶고 뭐 연구를 할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맡을지 이런 거는 이게 제가 공부를 했었어야 그것도 고민을 조금 할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20살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네. 나를 얼마나 우리 하늘 씨가 나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UC 버클리에서 박사를 하고 막스 플랑크에서 포닥도 하는 완전 어떻게 보면 진짜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나는 그런 경험과 동시에 나는 학부 나와서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도 취업을 해봤고 미국에서 애플이라는 회사도 다녀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업 현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대학원이라고 하는 게뭐 도움은 될수 있는 커리어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충분히 뭐 써도 아깝지 않은 뭐 그만큼 가치를 주는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난 대학원이라고 하는 어떤 커리어나 액션이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길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다양한 커리어들이 있어요. 만약에 말마따나 진짜 만약에 우리 하늘님이 그냥 졸업 대충 해서 회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뭐 하늘님이 무슨 한양대를 나왔든 학점이 뭐 3점이든 2점이든 4점이든 학사 연구를 받았든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요. 회사를 가는 순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내가 봤을 때 하늘님이 그냥 대충 뭐 굳이 이렇게 1년 다안 다니고 그냥 앞으로 남은 과목들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학점 따고 대신 부족한 학점을 보완할 수 있는 뭐 대외 활동 뭐 이런 게 자격증 이런 게 아니라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어떤 인턴이나 활동을 해본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에 하나 뭐 그리고 인적성 같은 거잘 보실 것 같으니까 워낙 머리가 좋다고 하면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기업 하나 들어가도 쳐봅시다. 이거 기계 거니까 뭐 대기업 될거 아니에요. 뭐 회사를 좀 들어가기 좀 수월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기계 과니까 물론 뭐 지금도 어렵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인생이 굳이 뭐 이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학점이 이렇게 필요하진 않을 거고. 근데 내가 거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야. 하늘님이 회사를 그냥 들어가서 돈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는 거 이상으로의 어떤 욕심이 있는지.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의전이나 약대나 약전이나 아니면은 무슨 로스쿨이나 변리사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스타트업이나 창업 같은 것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무조건 공부 잘해서 대학원, 무조건 뭐 삼성전자 들어가서 뭐 그냥 월급쟁이 이런 게 아니라고요. 다 되게 많아요 길이. 그래서 나는 하늘 씨랑 좀더 그런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물론 아까 20살이니까 20살처럼 아니 20살은 아니지만 20살과 같은 어떤 지식 수준을 갖고 있다, 경험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본인의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야. 한번 그걸 좀 얘기해 볼래요? 뭐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돈도 좀 있으면 좋겠고 뭐 그런데 이게 본인 좀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는 성향이에요? 아니면 좀 이것저것 저는 좀 이렇게 멋있는, 안정적인 것보다는 덜 인정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안정지향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진취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진취하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약간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저 성장 되게 좋아합니다. 아, 이런 거 좋아해요? 성장 이런 거 좋아해요?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면 본인이 이런 걸 좋아하면 물론 뭐 회사를 가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뭐 대학원을 가도 성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좀만 더 다른 얘기도 좀 해볼까? 우리 그 관련 관심 있는 뭐 인더스트리 이런 거 있어요? 뭐 반도체, 나노 바이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메디컬 뭐 등등.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없고 뭘 해도 난 내가 나는 또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회라는 걸좀 했어요.
MCC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네. 인터뷰를 막 네 번씩 보고 들어가고 막 그런 데거든요. 어. 근데 거기 들어가는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그 경영학과, 고대 경영학과 네. 아니면 이제 문과 쪽 애들도 많고 뭐 가끔 이제 공대에도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떤 커리어를 밟아나가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보면은 네. 뭐 진짜 로스쿨 간 친구들도 많고 CPA 합격해서 회계법인 들어간 친구들도 많고 뭐 경영학 박사 받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삼성, 구글, 뭐 공기업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진짜 네. 진짜 굵직굵직 보면 IB나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이런 금융업 쪽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이 해요. 어, 그래서 막 계속 그리고 맥킨지나 메인앤컴퍼니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좋은 커리어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랑은 좀 다른 길이죠. 나는 이제 뭔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를 따고 뭔가 막스 플랑크에서 연구를 하는 포닥인데 그 친구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커리어를 계속 빌드업을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BCG 네. 같은 컨설턴트로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거기서 무슨 뭐 그 어떤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뭐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네. 창업을 한다든가 해서 CEO가 된다든가 네. 아니면은 삼성 같은 데서 이렇게 무슨 아니면 부산 전략기획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전략기획팀에 이렇게 네. 들어가서 인사이트를 키우고 경험을 차린 다음에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이직을 해서 간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금융업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굉장히 뭐 많은 데 있잖아요. 뭐 JP 모건 뭐 이런 크레딧 스위스 이런 뭐 이런 뱅크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스카웃 돼 가지고 되게 높은 직급으로 네. 일을 또 이직을 하는 경우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이 커리어 루트가.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 진취, 도전, 성취 이런 게 그런 모든 요소에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이 이제 조금 더 저한테 본인의 성향을 알려주고 같이 찾아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니,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분이니까. 만약에 안정지향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저는 네. 그냥 뭐 회사 들어가거나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거 하라고 했었겠죠. 근데 뭐 공무원 시험도 네. 뭐 옛날 3년 전만 해도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도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글쎄 일단은 뭐 그랬으면 달라졌을 텐데 일단 요거를 얘기하셨으니까 그걸 맞춰서 갈게요. 근데 이거라고 해도 아까 방금 제가 뭐 크레딧 스위스 이런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게 꼭 대학원에 대한 결정 요소냐 아니면 회사에 대한 네. 뭐 재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후에도 요게는 이제 조금 더 다른 게 필요해요. 본인이 이제 이런 성향을 넘어선 예를 들어서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원을 들어가나 회사를 들어가나 성장하거나 도전하거나 성취하거나 인정받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뭐지 이렇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다른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요소를 찾아야 되거든요. 대학원, 회사, 네. 전문연, 그러니까 전문 대학원. 자 그러면 일단 본인이 네. 여기에서 하나는 좀 추려나가야 되는데 전문대학원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문대학원이랑 대학원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로스쿨, 메디컬 이거요. 아 저는 전문대학원은 아직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생각 없고 그 다음에 네. 잠깐만요 나눌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네. 커리어를 그러니까 학사 학사의 커리어로 나뉠게요. 학사의 예상 커리어. 네. 그럼 일단 제일 큰 게 일단 사기업 그때 우리가 흔히 대기업 네.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공기업 그다음에 공기업을 그냥 공무원으로 묶을게요. 아 따로 네. 할게요. 공무원 그다음에 자격증 관련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리사 네. 회계사 뭐 등 이런 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대학원 이런 식으로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더 있나? 물론 내가 대기업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렇게 다 있겠죠. 네네. 아니면은 스타트업 같은 창업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아예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과외 많이 하셨다니까 생각보다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은 학원 강사 많이 하더라고 이런 것들. 아.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프리랜서라고 할게요.
프리랜서 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프리랜서라고 그냥 통할게요. 안정지향적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커리어를 좀 쪼개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울 것부터 치워버리자. 공기업은 관심 있어 없어요? 공기업도 근데 생각은 했었는데, 그냥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아예 안 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오케이. 보험은 그럼 아예 아니고. 없는 것부터 치우자. 공무원은? 네네. 공무원은 아예 없어요. 그다음에 변리사, 회계사 같은 건요? 자격증이 뭐 그, 뭐,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뭐 탑승. 아, 그러니까 자격증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은 없었지만 뭐 사시나 변리사 시험이나 회계사 시험은 붙기만 하면은 자격증 생겨서 취업을 할수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좋은 회사를 갈 때는 면접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가 뭐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거는 학교랑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자격증 있냐, 내 시험을 붙느냐 안 붙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할 의향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과감하게 없앱시다. 이거는 전문대학원은? 전문대학원도 생각 없어요. 오케이. 확실히 없애고. 나머지는 모르겠죠, 여기서부터는. 프리랜서도 안할것 같아요. 이것도 관심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창업, 대학원, 공기업, 사기업 이렇게 있는데, 내가 봤을 땐요 중에서 학점이 크게 관련되는 게, 요거는 좀 학점이 중요하고, 확실히. 학점이 좀 중요한 요소고. 이것도 학점이 좀 중요할 거예요. 아마. 요것도 학점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 좀 표시를 못하네. 이각 중요도 이걸 좀 표시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학점이 중요하긴 한데, 이것보다 저 중요도 선호도를 좀 낮춤 좀 쪼개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학점이 다 일단 중요하, 이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중요하진 않죠. 학점이라는 게. 일단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그룹 챙겨보자. 이렇게 적지 말고. 선호도를 좀 챙겨보자. 학점과. 다음에 어떤 경험 예를 들면은 경험이라고 하면 인턴 회사 인턴 다음에 연구실 인턴 다음에 뭐 공모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면은 요런 데는 되게 이게 딱딱 나누기 좀 힘들지만 공기업도 자격증도 사실 중요하고 중요한데 공기업 같은 데나 대학원 같은 데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내가 보면 학점은 요즘 다 중요해지는 추세라서 뭔가 선호도를 좀 나누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이 사기업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배서로 비교하는 게좀 의미가 없긴 하네요. 일단 이런 것들이 다좀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여기 중에서 조금 하나를 집어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학원 같은 거나 사기업 둘 중에서 왜냐면 스타트업은 괜찮아요. 둘 중에서 뭐가 더 관심 있어요? 저는 대학원이 조금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아, 대학원이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나마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대학원에 관심 있는 이유가? 아, 일단 제가 학부 수준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서 그 상태에서 사기업을 가든 스타트업을 하든 뭘 해보고 싶어요. 뭔가 능력을 더 키우는 느낌이어서 대학원이 제가 그럼 사실 이 사기업도 제가 이렇게 쪼개서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세세하게 쪼개면은 사업부가 있고 연구개발직이 있거든요. 우리가 R&D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약간 R&D 쪽에 좀더 관심 있으세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따지면 본인이 약간 좀 이제 조금 더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뭐 회사에서 일을 하든 뭐 연구를 하든 어쨌든 좀 본인이 지식을 바탕으로 좀 활용하는 전문성이 약간은 있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석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를 할수 있으면 박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중에 얘기인 거고. 그럼 대학원 석사를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 학교는 좋기 때문에, 본인이 자대에서 학부 인턴하고 석사까지를 가는 거는 충분히 할수 있을 거예요. 굳이 1년이라는 시간을 안 쓰더라도. 그러니까 학점이 높으면 좋겠는데, 학점이 또 모든 거를 다 표현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지금 3학년 1학기 이걸 밀어야 되나? 나는 지금 이걸 밀어야 되나 안 밀어야 되나를 좀 고민하고 있는 건데, 재수강을, 이건 어차피 없는 거니까. 사실 나는 지금 생각을 3학년 1학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을 더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계절학기로 보완을 한다고 쳐도 이 3학년 1학기가 학사 경고를 통해서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2년을 다녀야 되거든요, 일단. 그 다음에 이거를 재수강을 하냐 안 하냐인데, 재수강을 할 수가 있는 게 어차피 4학년 2학기 때는 수강을 별로 안 해요. 기획과나 이런 거 알죠? 왜냐면 학점이, 만족하는 학점이 뭐 140학점 이렇게 되면은 재수강, 130밖에 안 돼요. 그쵸? 130 이러면은 사실 계속 풀로 꽉꽉꽉 채워두르면 마지막 학기는 사실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학기 없이 재수강도 하면서 그냥 요거 하나 손해보는 거거든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그냥 이번에 올해 그것만 없어지는 걸로만 생각하니까 휴학 한번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종으로. 일종의. 그러면 그렇게 나는 큰그 시기적인 손해는 안볼 거라는 입장이고, 그러면 학점은 최대한 되는 거니까, 제일 요런 커리어를 만족하고 있다고 치면, 일단 석사는 필요해요. 무조건 필수예요, 이런 상황이면. 이건 필수예요. 연구개발을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석사를 가기 전에 자대에서 학부 인턴을 한 다음에 석사를 진학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2년 더 다니고, 뭐 계절학기도 하고, 뭐 재수강도 할수 있으면 하겠지만 이걸 다니고, 거기다가 군대를 2023년 8월에 전역하니까 바로 칼복학을 안 하고 6개월 정도에, 맞아요. 이게 휴학 아닌 휴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물론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2년을 더 다니고 하면 아마 1년 손해보는 걸 거예요. 그냥 재수 한번 했다는 느낌이니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닌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나중에 이거는 좀 얘기해 봅시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상황이면 본인이 한양대라서 학교가 좋거든요. 근데 난 이게 굉장히 큰 이점인 것 같아, 자대에서 학부 인턴을 할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아니면은 전역하기 전에 좀 교수님한테 컨택을 해서, 23년, 지금이 언제지? 3월, 2월, 3월이니까 이때 자대에 관심 있는 교수님께 컨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8월에 전역을 하는데, 전역하고 바로 복학하지 않고 좀 인턴을 좀 풀타임으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내가 물론 학점은 굉장히 낮지만 되게 여러 가지를 배워서 풀타임을 해보고, 나중에 복학하면 계속 졸업할 때까지는, 혹은 내가 충분히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니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교수님도 좋아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오래 있을 학생들을 아무래도 선호할 테니까. 그리고 본인이 학점이 굉장히 낮아, 그렇지만 일단은 자대에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런 걸잘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사실 공부를 조금 방황을 하면서 못했지만 사실 나도 굉장히 잘했던 학생이고, 뭐 어떤 교수님에게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열심히 할수 있다라는 거를 잘 어필을 하면 그 진심을 받아줄 수 있는 교수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역하자마자 한 이게 6개월도 아니라 거의 한 8, 9, 10, 11, 12, 1, 2까지 해서 거의 7개월 가까이 되거든요. 7개월 정도를 완전히 연구실에 올인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다 배우고 할수 있는 건다 해서 베이스를, 연구 관련 베이스를 이렇게 쌓아놓는 거야, 쫙.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2024년 2월쯤에는 이제 3학년 1학기로 복학인데, 왜냐면 학사 네. 공부를 맞았으니까. 엄청 바쁠 거예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공부 못했던 것도 이렇게 다시 메이크업하고, 수강 신청도 이렇게 다 들어놓고, 학점 관리도 하고, 뭐, 재수강 뭐 이런 거다 하다 보면 진짜 바쁠 텐데, 학점 관리를 하는 건. 학점 관리로 바쁘겠지만, 여기에다가 그 아까 학부 인턴 했던 거를 지속을 할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7개월 동안 기본적으로 해야 될걸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적응을 했을 거야. 그러면은 7개월 정도 확 적응을 한 이후에는 조금만 내가 시간 투자만 하면 충분히 이거를 관리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원래 처음에 시작하면 굉장히 러닝 커브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잖아요. 처음 배울 때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7개월에서 내가 모든 걸다 배워놓고 좀 불확실성한 요소들을 다 없애놓으면 다음에 1학기 때 굉장히 바쁘더라도 이거 병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다 복학하면서도 다 학부 인턴 지속할 수 있고, 2024년 마찬가지로 9월에도 3학년 2학기 복학과 2학기 들어가겠지만, 마찬가지로 학부 인턴 병행할 수 있을 거예요. 2025년 3월도, 물론 엄청 바쁠 거예요. 학점을 꽉꽉 채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바쁘겠지만, 계속 이렇게 병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2025년 8월쯤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만약에 8월에 전역해서, 나눠서 쓸게요. 2023년 8월에 전역하고, 인턴을 풀타임으로 시작을 하면, 그럼 7개월 정도를 할수 있는 건데, 이때부터 딱 다져놓고, 1년 반 해서 총 2년 정도의 학부 인턴 경험이 하나의 연구실에서 생겨요.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겠죠. 내가 봤을 땐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를 집중해서 하는, 왜냐면 지금 너무 바쁘니까 병행을 하려면 익숙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나라면은 한 연구실에서 한 2년 정도를 계속 하면은 연구 경력이 2년이 생겨요. 거의. 그렇죠? 그럼 이 사이에 본인이 정말 운이 좋다면 논문 하나도 쓸수 있을 수도 모르고 학회를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굉장히 많은 스킬들을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경험이 있겠죠, 무엇보다도. 그러면 학점이 좀 낮아서 카이스트나 이런 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카이스트나 서울대 포항공대 같은 데를 한 번은 써볼 수도 있어요. 석사로, 석사 또는 박사 통합으로. 아니면 나는 굳이 SPK를 이렇게 갈 필요 없고 한양대도 충분히 좋은 학교니까 그냥 본인 연구실 있죠. 그냥 그 학부 있다 했던 그 연구실, 그게 이제 그 연구실에서 6년에 2월에 학부 졸업하고 그 했던 학부 인턴 했던 연구실에서 석수화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2026년 2월이 이제 3월이 석사 1학기가 되는 거고. 저도 이제 목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말이 좀안 나오는데, 9월에 아닙니다. 2학기가 되는 거고, 2027년에 석사 3학기, 4학기 되면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겠죠. 본인이 이제 연구개발직으로 입사를 한다든가 회사 지원을 해서, 아니면은 박사 지원을 통해서 뭐 학교를 옮기든가, 아니면 거기서 박사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가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먼 얘기인 거고, 내가 만약에 요 커리어를 따라간다고 치면, 봐봐요. 2023년부터 7개월 정도 풀타임을 해서 계속 병행하면서 뭔가를 하다가, 그 연구실에서 만약에 석사까지 해서 2027년까지 해서 2028년 가까이 돼야 하면은 거의 4년 정도를 그 연구실에서 연구를 한 경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박사랑 비슷한 실력을 갖게 될수 있어요. 물론 이게 어렵겠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학부 인턴을 병행하면서 학점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근데 만약에 운이 좋아서 정말 그 연구실이 나랑 잘 맞고 연구가 좋아서 정말 이 석사 4학기까지 그 하나의 연구실에서 논문을 한두 개, 세개 썼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학점과
뭐 그렇게 뭐 부족한 무언가를 만회할 만한 연구 경력이 생기면서 아마 박사 유학 같은 데도 충분히 지원해 볼수 있는 실력이 돼서 나중에 박사 유학을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이 어쨌든 두세 편 나오면 나중에 회사랑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커리어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SPK 석사나 석박통합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이건 나중에 얘기인 거고, 굉장히 좋은 연구실을 잘 선택을 해서 7개월 풀타임을 할 다음에 계속 진행하는 건데, 나는 왜 이거를 풀타임을 왜 얘기를 하냐면 좀 가혹하긴 해.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풀타임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학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 내가 마음에 드는 연구실 하나만 잘 선택했다라고 가정하면 그 7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학점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학부 인턴을 병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니까 나는 그게 괜찮은 옵션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어줍잖게 또막 연구실 바꾸고 막 이러면서 또막 적응하고 막 이러면 이게 모두 이렇게 진짜 아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막 학점 관리는 학점 관리대로 안 되고 연구실은 연구실대로 생활이 이상하고 막 레퍼런스도 막 이상하게 되고 막.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교수님과 좀그 자대 한양대 대에서도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봤을 때아그 연구실 되게 좋다더라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연구실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데가 있어. 만약에 본인이 뭐 로보틱스에 관심 있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뭐 나노에 관심 있다든가, 아니면 유체에 관심 있다든가, 뭔가 관심 있는 게 아직은 없겠지만 군대에 있으면서 계속 보는 거죠. 이런 연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연구실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거랑 맞아져서 만약에 교수님께서 받아주시면은 진짜 이걸 쭉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2027년도까지 남들은 지금 본인은 석사 딱 2년 다닌 그 학위만 갖고 있겠지만 그 안에 보면은 4년 넘는 연구의 경력이 생겨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학점이 좀 낮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가 일단 플랜 A예요, 내가 봤을 땐.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근데 또제 얘기만 너무 듣지 말고, 왜냐면 또 저는 또 제가 저의 어떤 가치관이 또 있으니까 한번 다른 사람들하고도 좀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내가 아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체크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어떤 사람들 중에서 무슨 뭐 대학원 컨설팅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막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관심 있는 연구실을 잘 찾아서 어떻게 그 학부 시절 동안에 자기의 그 관심 있는 그 분야를 어떻게 빌드업을 해나가냐,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나중에 지원하는 시점에서 딱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붙고, 이게 아니라 그긴 시간 동안 자기가 얼마만큼의 그 열정을 쏟았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게 왜 어려운 문제가 몇개 있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일단 이게 어려울 거예요. 본인이 학점이 너무 낮아서 교수님이 안 받아줄 거예요, 아마. 학점이 너무 낮아서 받아줄 수 있는 교수님이 계실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탈릭체가 안 되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좀 약간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밑줄을 칠게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이게 과연 본인이 풀타임으로 정말 연구에 진심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게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제 영상 중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홍석준 교수님이 한제 영상이 있어요. 제 가춘표 채널에. 이걸 보시면 한 30분, 40분 뒤로 가면 어떤 얘기 했냐면, 그 교수님께서 서울대 대학원 시절에 어떤 한 학부 인턴 학생의 얘기가 나와요. 이 학생이 연구실에서 놀고 먹고 자고 했대요. 요 내용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유학을 갔대요. 논문 하나를 써서. 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걸 할수 있는지 없는지 알 거예요. 이게 일단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이 병행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 말은 쉽지, 말은 쉬운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쉬운데 왜냐면 이게 본인이 학점 관리도 하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학점이 너무 낮아서.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이때 잘해야 되거든요. 이때 뭔가 본인이 쫙 굉장히 머리도 잘딱 자세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딱 자세를 딱한 다음에 이제 싹 배워놔야 병행할 수 있는 자기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이걸 굉장히 잘해야 되고, 추가로 이게 지속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계획을 짜는 거는 쉬운데 그거를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때다 보면 2년 넘게 한 연구실에서 생활하는 건데, 이걸 잘하려면은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렵냐면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일단 하나가 있고,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도 교수님이 처음에 비춰줬던 모습과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다르면 거기서 또 좌절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운이 필요해. 만약에 본인이 이 연구가 싫으면 이것만큼 지옥이 없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시점,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커리어를 따라가려면. 한양대학교에 계신 교수님 중에서 대외적으로 인기도 많고, 교수님 성품도 좋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자기도 이 연구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삼박자가 맞았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석사를 그 연구실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는 괜찮아요. 그럼 굉장히 이 석사 4학기 동안에 커리어가 쫙 쌓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마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진짜 대기업의 뭐 연구개발직으로 취업도 될 수도 있고, 박사 유학도 분명히 가실 수 있어요. 그럼 늦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이 지금 1구 학번이잖아요. 그러면 뭐야? 19, 20, 21, 22. 그 다음에 23, 24. 그 다음에 25대 들어가는 건데, 군대 2년 딱, 그러니까 군대 1년 반에서 휴학 6개월만 빼지고 바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시기가.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른 건 말이 안 되는, 군대를 안 가는 거나 전문위원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죠? 이거 괜찮은 커리어일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축친 부분만 잘 관리를 하면은. 오케이, 여기까지는 멘토링 괜찮아요? 도움이 많이 됐나요? 아,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지금 군대에 계신 분이라서 조금 마음이 더 쓰이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어요. 좋아했을지 아, 네,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더 있으면 제가 한양대학교 연구실을 같이 좀 볼게요. 시간이 되세요?